네, PCB 관련주로 계속 시각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. 선정 얘기 좀 들어볼까요? 네, 이제 PCB 관련 업종들은 시장이 어려웠지만 랠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. 아무래도 UTG에 대한 명확성과 거기에 추가적으로 관련 기업들이 이제 거의 1조 클럽에 근접한 기업들도 많고 1조 클럽을 넘는, 즉 매출이 1조가 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만큼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호황이 이어지고 있고 이 부분이 적어도 23년, 즉 내년까지는 하이를 찍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최근에 관련 업종들이 공장 증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공장 증설을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수요가 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선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공장 증설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업황에 대해서 탑 포인트를 조금 더 위로 올려도 무방한 상황이고요. 그래서 관련 업종들 전반적으로 장이 어렵지만 거의 고점에서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상승 주도 섹터가 되기 충분하고 지금뿐만 아니라 이제 4분기까지는 충분히 리드가 가능한 섹터라고 해서 이 관련 테마 업종들 한 번 정도 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PCB 관련주들, 종목들, 코리아 서킷 등등 있는데요. 오늘 역시 시장 상승 흐름과 함께 지금 탄력 좋습니다. 네. 좀 기술적인 분석도 좀 부탁드릴까요? 네, 이제 코리아 서킷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고점에서 또 오늘 밑꼬리를 잘 달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즉 23,000원대 라인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위로 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. 이제 공장 증설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,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관련 이제 영업이익률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대덕전자도 말씀을 드리면은 대덕전자도 고점에서 살짝 밀렸고 코스닥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좀 긍정적인 기사가 많아서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유지가 됐고, 대덕전자는 또 밑에서 다시 한번 고점을 위한 이제 지지 라인을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거기다 이제 추가로 힘텍까지 말씀을 드리면 힘텍도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 위치까지 온 상황에서 PCB 관련된 업황 계속 좋아진다는 기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 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 좀 들어볼까요? 네, 이제 당연히 너무 올랐기 때문에 너무 오른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고, 저는 삼성전기를 한번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삼성전기 공략하려면 좀 근거를 좀 들어봐야겠죠, 우리가. 네.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총 세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당의 PCB 쪽도 나오고 있고 거기다 이제 MLCC도 같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모듈까지 생산을 하고 있어서 세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왜 눌렸냐면은 다른 데는 지금 기판 쪽만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기는 MLCC도 있고 모듈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MLCC가 이제 연초에 굉장히 좋다고 하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업황이 이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매출 포인트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주가 탄력성이 많이 떨어졌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대덕전자나 심텍, 코리아 서킷보다 훨씬 더 무거운 시가총액은 지수를 추종할 수밖에 없습니다. 즉 지수가 밀리게 되면은 업황이 좋아도 무거운 종목은 조금 수급상 이제 좀 불리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눌렸던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PCB 업종에 대한 매출이 다시 늘어나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밑에 정도에서 하단에서 잘 공략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온 상황입니다. 자, 그러면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할까요? 네, 네.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17만 원 정도 라인이 적정 매수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잘 모으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기대함으로써 17만 원 정도 밑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한 20만 원 정도까지 TP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14만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 오늘 테마 이슈는 리치앤코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